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팝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이번 시간은 노랫말이 아름다운 올드팝 한곡 소개합니다. 가수는 다이어 스트레이츠고요. 곡명은 Why What이란 곡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12개의 노랫말 준비했고요.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Baby, I see. This world has made you sad. 그대여. 나는 이 세상이 당신을 슬프게 해왔다는 사실을 압니다. Number 2. Some people can be bad. 몇몇 사람들은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Number 3. The things they do, the things they say. 그들이 행동하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 Number 4. But, baby, I'll wipe away those bitter tears. 그러나 그대여, 내가 그 쓰라린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Number 5. I'll chase away those restless tears that turn your blue skies into gray. 내가 당신의 파란 하늘을 잿빛으로 바꿔버리는 그 불안한 두려움을 쫓아버리겠습니다. Number 6. Why worry? 왜 걱정을 하세요? Number 7. There should be laughter after the pain. 고통 후에는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Number 8. There should be sunshine after rain. 비가 내린 후에는 햇볕이 있어야 합니다. Number 9. These things have always been the same. 이러한 것들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Number 10. So, why worry now? Why worry now? 그런데 지금 왜 걱정을 하세요? 지금 왜 걱정을 하십니까? Number 11. Baby, when I get down, I turn to you. 그대요. 내가 우울해지면 내가 당신에게 기대겠습니다. Number 12. And you make sense of what I do. 그리고 당신이 내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합니다.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볼 표현은 1번 보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인데요. made가 일반적인 오형식이고, 자, 목적 보어로 형용사 왔습니다. made you sad. 당신을 슬프게 만들다. 그리고 7번 보면, 자, there should be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항상 조동사 나중에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there be가 뭐뭐가 있다. should는 뭐뭐해야 된다. there should be 뭐뭐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번으로 가면, 자, 수고가 보이죠? get down, 우울해지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 tur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으로 가면, 이때 what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뭐뭐란 것. what I do. 내가 하는 것, 그리고 앞부분은 make 들어간 수어입니다. make sense of, 뭐뭇을 이해하다. make sense of what I do,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다. 1번부터 12번까지 전체적인 노랫말 살펴봤고요. 자, 몇 가지 표현들 같이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꼭 아시겠지만 유튜브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